산자의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는 장가나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산자는 몸이 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산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사는 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법에 너무도 길들여진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이 아닌 영의 말을 하며 육신의 행실이 아닌 영의 행실로 사는 삶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어 내려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삼아 성령께서 내주해 주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완전히 파산한 자였는데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접수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소유이기에 나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주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그저 감사함으로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